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9월 8일 일요경마 유튜브 조철스타일 일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내일 일요경마만 끝나면 자 이제 추석 명절 한주 시장에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뭐 후반부에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부터 뭐 A급 승부 한 두어 개 또 야물딱지게 찍어 먹었고요. 뭐 A급 승부 두 개가 한방 한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준 상한가 정도 두 방 하고 그다음에 메인 승부 완장으로 또 한방 멋지게 상한가 한방 또 때려 먹었는데요. 오늘 첫 경주 첫 적중이 이경주에 나왔습니다. 이경주에 2번마 위너블루, 7번마 거센질주. 현장에서 뭐 대끼리가 가긴 했습니다만은 먹고 가자 한 방으로 야물딱지게 찍어 먹었죠. 뭐 쌍승식이 의외로 짭짤하게 나왔어요. 2번마 위너블루, 7번마 거센질주 역시나 문세영이가 바람이 또 역상승식으로도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3.3배 단통으로 단통성으로 한방 때려 먹었고요. 자, 5경주에 제가 A급 승부 한방 찍어 먹자 신마들 게임인데 3번마 브레이브 퀸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렸던 5번마 찰리 스타일. 자, 이놈 말고 한놈 노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현장에서 한 2배 나왔어요. 2배 3번 5번 5번마 찰리 스타일이 거의 대가리까지도 또 팔리면서 바람이 불었는데 완전히 꺾어냈죠. 이런 거는 받치면은 승부가 영향가가 없어집니다. 2.5배짜리 받치면은 승부가 안 되죠. 완전히 꺾어내고 3번 브레이브 퀸에 역시나 문세영의 7번마 글로벌 에이스였습니다. 한방 대끼리 2배짜리 꺾어내고 3번 7번 7번 3번 한 방으로 갖다 때리면서 복승식 5배짜리죠. 5배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11.6배가 나왔는데 자 5경주 자 우리 A급 승부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었고요. 자 이제 상한가 또 한 방 나왔죠. 상한가 11경주였습니다. 자, 이 2번만 마스크가 대가리 팔리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 여기 조철 스타일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만 마스크가 대가리 팔리지만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하나 노리고 거기에 붙여 먹을 놈 한 놈이 있다. 자, 현장에서 역시나 2번만 마스크 대가리로 쭉 빵꾸가 났습니다. 자, 우리의 아나짜리 대가리. 자, 용근이, 야, 임기현이의 5번만 장산파워였죠. 장산파워. 거기에 한방 붙이는 것도 2번만 마스크가 아니고 이게 대끼리가요. 2번 마스크 대가리로 4번 울트라 3번 러닝스톰 5번 장산파워 8번 88빅토리까지 쫙 4구멍 뚫렸죠. 이 넣고 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조철에 대가리 5번만 장산파워 넣고 4번 울트라 로켓이었습니다. 5번 4번 4번 5번 5번 4번 메인승부 한방. 야, 이게 배당이요. 복승식이 제가 메인 승부 예고를 할 때, 한 마감 10분, 12분 전에, 한 13배, 14배 나왔었어요. 야, 그러더니, 마감 때 바람이 좀 불고, 쭉쭉 배당이 좀 빠지더니, 복승식 8.6배, 뭐 한 9배 남짓으로 떨어졌습니다. 쌍승식은 17.3배. 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홍콩 자키 클럽 HKJC 트로피컵 경주였죠.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리자 4번 5번 5번 4번 한방 막권으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12경주에 4번 장산플라이는 대가리인데 7번마 브레퀸 이빠이 대끼리 팔렸죠. 요것도 대끼리 또 사정없이 꺾어내고 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임기현이의 5번마 우대룡이 갖다 붙여주면서 4번 5번 13.9배 짭짤한 배당이 좀 나왔고요. 자 마지막 입가심으로 문지방 넘어오는 마지막 승부처였죠. 13경주
자, 2번만 명진 플라이 놓고 제대로 한구나 좀 찍어 먹자. 예. 이 대끼리가 뭐가 갔어요? 7번만 제마특급 갔죠? 김동수 거.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거기에 바람 불든 멀로기스 11번 정상 스마트도 완전히 꺾어내고, 또 4번만 청강성도 이빠이 바람 불더라고요. 몽땅 다 싹, 싸잡아서 다 꺾고. 자, 우리의 한방. A급 승부 한방. 숨어있는 한 놈. 자, 바로 2여기에 8번만 DK 날인이었습니다. DK 날인. 제대로 한방 꽂아 먹었죠.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3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자, 복승식 6.4배. 자, 이거는 복승식 6.4배래도 빨갱이들 싹 꺾고 제대로 한구라 찍어 먹은 거죠, 이런 거는. 자, 아무튼 오늘 11, 12, 13 후반부에 뭐 상한가, 준상한가 연타로 갖다 때려 먹었고, 오전장에 2경주, 5경주 하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제 1호 경마 왔습니다. 이제 오늘 1호 경마가 끝나면, 자, 여러분들하고 조촐하고 이제 추석 명절 새러 가야 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그런 대로 뭐 상한가도 때려 먹고, 준상한가 때려 먹고, 분위기 탔는데요. 자, 오늘 1호 경마, 자,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토요 경마 먹은 거, 탄력 받아가지고, 자, 일요 경마도 멋지게 한구라 할 테니까요. 뭐, 기대들 만땅 해주셔도 좋겠고. 자, 뭐, 부탁 말씀 드리는 거,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경마 예상 방송, 자, 유튜브 시청 전, 뭐, 시청 후, 하신 후에, 항상, 요거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챙겨서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 좀 드리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지합니다. 자, 오늘은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2, 4, 6, 9. 2, 4, 6, 9. 부산교차원 승부처를 하나 좀 늘렸습니다. 괜찮아서.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과천 2469, 부산 246. 경주수가 좀 비스꾸리한데요. 헷갈리지 않게 잘 메모들 해 놓으시고.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9경주고요. 부산교차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오늘 7경주와 8경주가 큰 대회가 있죠.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 컵하고 대가리 상금 양쪽 다 해서 총 20억이 넘는 상금 걸려놓고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 컵하고 외국말들 불러다 놓고 하는데, 이거 뭐 제가 어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면서 일본말들 빠진 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의견을 좀 밝혔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셨고 각자 자기 의견이니까. 하지만 제가 월요일 날 방송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번에 펼쳐지는 코리아 컵하고 스프린트 컵은 승부처로 잡질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왜 자신이 없냐면 외국말들 미국말하고 이거 몇 마리 나오는 게뭐 잔디주로도 그렇고 이 정보가 좀 부족했어요. 이런 경주 여러분들께 조철이 쫄아가지고 배팅을 씩씩하게 못하는데 여러분들께 승부하자 그러면 양아치 새끼 아닙니까, 그죠? 자신이 있어야 승부하자 그러는 거고, 자신이 있어야 승부 경주가 되는 거고, 먹든 못 먹든 그렇습니다. 조철이 자신 있게 때리는 경주가 승부 경주죠. 그래서 뭐 적중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음성 예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승부로 묻고 싶은 그런 대상 경주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수하고 외국 기수하고 기승술 차이라든지 우리나라 마필과 외국 마필과의 어떤 그 레이팅 관계, 능력 차이라든지, 자, 요런 거를 좀 관전하는 의미로 가자. 뭐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유튜브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은 코리아 컵하고 스프린트하고 뭐 강하게 승부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니까
좀 관전성 경주로 강 배팅은 좀 참가해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뭐 오늘 승부처 2469 부산 246 자 위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경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000m 별정 시영이고요. 자, 2세 신마 게임. 어제 우리 토요경마 5경주 신마 게임에서 멋지게 한구라 때려 먹었죠. 신마 게임에서는 승부 의지고 조지고 없다 그랬습니다. 대가리 상금 3,400만 원짜리인데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거보다 다 한구를 하려고 노리고 나오는 마필이 대부분이다. 자, 이번 이경조는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게 은근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전 인기도 보고 이게 왕대가리로 팔릴 줄 알았는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뭐 찬스 걸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쌍승시까지 그냥 대가리다 생각이 되는 놈이 있는데. 자, 박태종 기수의 2번 마 당찬바람 뭐 인코스 2점에 선행출라인 나갈 수 있죠. 거기에 5번 마 록라인이라는 마필이 능검시에 떨어지고 재검받았는데 하만시기가 능검받았는데 흑암 맞으니까 날아가더라고요. 5번 마 록라인 거기에 8번 마 라이언 여제도 데뷔전에서 3착 안말이지만 상당한 근성을 좀 보여줬었고. 자, 9번 마 너비스트라는 마필도 선행 나가면 또할 말이 있는 마필이죠. 기습 때리고 나가면. 거기에 문세영이의 11번 와일드 킹덤이 직전에 조재로 기수 말머리가 조금 아쉬웠는지 29조에서 문세영한테 또 SOS 쳤습니다. 직전에 인기 1위 팔렸던 그런 놈입니다. 자, 이렇게 2번, 5번, 8번, 9번, 11번. 2번, 5번, 8번, 9번, 11번. 자, 요 정도 마필들이 엎치락 뒤치락 혼전 접전으로 팔리는데, 자, 요런 거는 대가리만 잘 넣으면 무조건 한구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쌍승시까지 대가리 노리는 놈한 마리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불안한 인기만 두놈 잡아 꺾어내면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다. 자, 이경조는 달라박스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오늘 1여 경마는 자, 요거 이경주에서 멋지게 스타트 한구라 하고 갈 테니까 오늘 과천 4개 승부처밖에 없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출연한 경주기 때문에 자, 무조건 적중으로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 멋진 적중으로 뵐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입니다. 자, 국산 6군 1700 별정 시영인데요. 자, 오늘 4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이것도 아리따리하게 팔리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자, 일단 인기마로 팔릴 세 놈입니다. 3번 마 천지애가, 7번 마 윈드스카이, 외곽에 12번 마 멀로기수, 골드레벨. 자, 이 3번 마 천지애가가 상대적으로 기승기수가 좀 밀리죠. 7번 윈드스카이의 문세영, 12번 골드레벨의 멀로기수. 자, 하지만 3번 마 천지애가도 계속 최선 승부를 때렸던 그런 복기가 안 나옵니다. 조금 뭔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때리면 되는 거고. 7번 마 윈드스카이 뭐 약간의 겁은 좀 있는 마필이지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심조절 잘해서 갈 거고. 자, 12번 마 골드레벨이라는 마필 역시도 멀로기수가 직전 경주, 직전 경주 차근차근 착순권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착, 4착, 3착. 자, 이번에 뭐 5, 4, 3 다음에 2착인가요? 아무튼 자, 요거 3번, 7번, 12번. 3번, 7번, 12번. 자, 요게 엎치락, 뒤치락 팔리고 있고. 자, 4번 푸에르스페스. 그다음에 8번 선샤인 특급. 10번 만에 하나, 11번 에디슨.
자, 요 중에 한 마리 또 무시무시한 놈이 하나가 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경주로 펼쳐지는데,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에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혼전으로 팔리면 팔릴수록 조철은 땡큐다. 자, 왜 그러냐? 조철이 노리는 말이 대가리로 팔리면 배당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런데, 자, 상대적으로 다른 놈하고 엇비슷하게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조철이 볼 때는 이게 쌍승시까지 왔는데, 자, 육군의 1700입니다. 중하위권 마필들, 덜덜한 놈들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3번, 7번, 12번, 세 마리, 3두의 마필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곳곳에 허를 찌를 마필 복병들도 있다. 자, 이 중에는 불안한 인기만 쳐낼 놈도 있고, 놓고 때릴 대가리도 있고, 이래저래, 자, 4경주는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한배 타고 또 상한가 한방 때려야죠. 조철이 또 상한가 한방 간다면 가는 거 아닙니까? 예측권 20장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으면 상한가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은 그런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대가리짜리 분명히 있다. 그놈을 대가리 놓고 딸라박 승부 예측권 20장. 자, 오늘 상한가한방 때리러 가는 넘버 4, 사경주, 벤싼데, 시원하게 갔다 날 테니까.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6경주는요, 뭐, 긴말안 하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면 됩니다. 최근 끈끈한 모습 보이고 있는 4번 마 검향. 뭐 선행 가는 놈들 어떤 놈들이 가든 말든 5번 아이비에스퀸 6번 갈립부터 9번 세명기상도 빠르고 2역에 11번 썸씽 노바디노도 빠르고 5번 6번 9번 11번 뭐 4번 마 검향이 이런 놈들 싹 보내놓고 꽃자리 차지하면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죠. 멀로기수가 훈련도 잘 시켜놨고. 자, 4번 마 검양 대가리고요. 제가 요 뒤에다가 딱두 방이면 된다 그랬죠. 자, 요런 거는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돈질 하시기 좋아하는 빠따질 좋은 분들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자, 요번 6경주 승부처 압축해가지고 4번 마 검양 쌍복 대가리 놓고 나머지 마필들 팔리는 놈들 2번 마 굴참나무숲부터 해가지고 3번 블랙윈드 5번 아이베스퀸 6번 갈립 7번 정상스타 9번 세명 기상 11번 썸쌩 노바디 노까지 한 6구멍 7구멍 뚫리죠. 싹 꺾고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깔끔하게 두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6경주 4번 마 검양 놓고 때리고 받치기 두방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일요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처이자 과천은 마지막 승부처죠. 자,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9경주가 또 벤싼데 메인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요. 최근 뭐 매전승 매연속 입상입니까? 8번 마 액티몬 우리가 배당 나올 때 3월 달부터 이거 조철이 여러분들께 한 고라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3월 달엔 배당 나왔죠. 이찬호가 1번 게이트에서 밀고 올라올 때 아예 우리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그때. 자, 그 뒤에 쭉 4연속 입상인데 자 이번 경주 이제 56kg까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어요. 최근 뭐 조시 문세영 기수 충분히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자 요번 구경주 벤츠한데 요놈이라고 뒤에 CG 올려놨죠. 자 이거 8번 액티몬 보고 조철이 벤츠한데라고 그러면 영어하는 거죠. 인기 대가리짜리 보고 뭐 달러박스 그릴 이유가 없죠. 자, 8번 마 액티몬. 액티몬도 좋지만
요놈을 이기러 갈 놈. 경주거리 1800에. 예, 지금 8번마 액티브원이 1800 경주거리. 예, 이것도 뛰어봐야 합니다. 혹시 부러지면 8번마 액티몬이 부러진다 이거죠. 인기 대가리 이빠이 점배당 팔려놓고. 자, 만약에 8번마 액티몬이 부러지면 뭐 배당 터지는 거죠. 충분히 8번마 액티몬도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나나짜리 여러분들한테 한구라 해줄 벤츠 한 대짜리 달러밥 선놈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쌍승시까지 저는 이놈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8번마 액티몬에도 한방 현장에서 엔간하면 액티몬에도 한방 때릴 겁니다. 액티몬에도 한방 때리고 딱 두 마리만 배당으로 바치는데 8번마 액티몬 빠지면 걸쳐도 한구라죠. 배당이 자 8번마 액티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벤산대 때리러 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번마 액티몬 이기러 가는 놈 쌍승시까지 노리는 벤츠 한 대 아나짜리. 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로 할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산교차. 오늘 부산교차가 재밌습니다. 부산교차를 제가 2경주, 4경주, 6경주 했는데, 먼저, 자 부산 2경주부터 봅니다. 부산 2경주 자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 자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 하나 또 놓고 때려야죠. 이거 혼전입니다. 현장에서 아마 혼전으로 팔릴 것 같은데 9번마 유로신화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무조건 대가리 팔리겠죠. 9번마 유로신화. 자, 하지만 이게 외곽고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조금 찝찝하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조금 찝찝하다. 거기다 부담 중량까지 좀 올라가 있다. 뭐, 기본 능력은 분명히 앞서 있는 그런 놈인 거는 분명한데, 단거리 1000m의 외곽 게이트 정도이니 조금 불안합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에 비해서 9번마 유로신화가 조금 불안하고,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노리는 마필. 자 요거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이것도 부산 2경주도 아마 현장에서 대길이가 한 8배 10배 정도 갈 겁니다. 상당히 혼전 경주로 이렇게 흘러갈 공산이 큰데 자 요번 2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무조건 그냥 대가리 왔다. 쌍승시까지 대가리 자신하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단거리에 선행 경합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단거리라고 1000m 빵 선행 쉽게 받으면 한 바퀴 가겠지만 자 이번 경기 선행 마필들이 3번 한라왕후부터 7번 영광의 천하 8번 영성스타 뭐 9번 유로신화 뭐 총알 같은 마필들입니다. 전부 다 뭐 5번 라이징보이도 공백 있지만 순발력 있는 놈이고요. 자 어떤 놈이 선행을 갈 것이고 어떤 놈이 자빠질 건가. 자 조철의 눈깔에는 쌍승시까지 대가리 때리고 올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혼전 접전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긴데 현장에서 이놈 저놈 다 팔린다. 달러박스 놓고 때립니다. 자 부산 2경주 달러박스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한번 갈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4경주하고 6경주 두 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부산 4경주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자 부산 4경주 오늘 메인입니다. 요거 요거 또 제대로 한번 때려 먹어야 되겠는데요 3군의 1400인데 최근 2연타 때리고 있죠. 3번마 닥터시크 직전 경주에도 진겸이가 탔어도 우리가 대가리 놓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바로 3번마 닥터시크인데 자 뒤에 조철이 달러박스 그려놨죠. 결론은 뭐냐 자 이번 경주 저는 닥터시크를 뒤로 돌려놓고 갑니다. 물론 최근 경주 모습 보면 꺾고 갈 수는 없지만
진겸이가 탈 때, 8월 4일, 7월 21일 날 서승훈이가 탈 때, 두번 모두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최적 전개로. 6월 30일 날도 진겸이가 타고 4차 갈 때도 전개가 꼬인 게 없었어요. 약간만 전개가 꼬이면 얘는 부러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마필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직전 상대, 뭐 1600m 상대 자체가 좀 덜덜했고, 자, 이번에 인코스 이점에 뭐 최근 연투 때리고 대가리 무조건 팔리고 왕대가리 팔리고 있지만, 자, 이번 경주 얘보다 노릴 대가리짜리 분명히 한방 노릴 마필 딸라박 대가리 하나 있고, 여기다 붙여서 때릴 아나짜리까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자, 3번만 닥터시크가 들어오면 조금만 먹습니다. 자, 요거 들어오면 조금만 먹고, 3번 닥터시크가 날아가는 순간, 자, 우리는 배당으로 한구를 한다. 자, 4경주 멋지게 배당으로 한방 때려 볼 테니까요. 배당판에 쩔지 마시고, 조철이 이건 배당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3번만 닥터시크 놓고 쫙 배당이 갈 텐데, 배당판에 쩔지 말고,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3번만 닥터시크가 아닌 조철의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예치권 20장 상한가 배당으로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요. 자, 걸리면 상한가, 걸리면 벤츠 한 대짜리 멋진 배당으로 갑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메인,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800 핸디캡. 자, 오늘 부산교차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마저 상한가 한방 찍고 가야죠. 아, 요거, 요번 경주는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딱 인기마 접전 중에 대가리 잘 세워가지고, 주력 한 방으로 잘 꽂아 먹으면, 상한가 한방 때리고 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경주 1등급에 1800인데요. 자, 최근 뭐 2연타 때리면서 그래프 쫙 좋게 올라와 있죠. 10번마 치프에이스 현장에서 무조건 대가리 팔릴 겁니다. 자, 하지만 10번마 치프에이스도 유현명이가 1번 게이트, 3번 게이트 계속 지지고 나가면서, 뭐 선행을 가든 외곽 2반매 몰고 가면서 흑암 맞고 따라가든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자, 물론 요번에도 선행을 쉽게 가면은 뭐한 바퀴 그냥 널널하게 돌겠지만, 자, 문제는 4번만 마스터 위니 얘보다 빨라요. 거기에 바로 옆에 11번만 에이스 돌풍도 빠르고, 자, 4번만 마스터 윈 같은 게 안쪽에서 프라닥되고, 자, 유현명이도 아니고 지금 이성재가 탔는데, 최상현이가 4번만 마스터 윈 가지고 안에서 막 갖다 비비고 나오면 10번만 치프에이스 자리 잡기가 골 때려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너도나도 왕 대가리 보는 10번마 치프에이스가 아닌, 원단 능력에서는 얘가 분명히 앞서 있다. 뭐 기복이 좀 있어가지고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편성 자체도 얘가 놀던 물이 가장 센 물에서 놀았고, 직전에 뭐 전개가 좀 꼬인 것도 있고 기승기수도 그렇고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었던 놈, 자, 이번에 제대로 갈고 나오는데요, 10번마 치프에이스 저는 요번 경주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10번마 치프에이스가 들어와도 좋지만, 자, 요놈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나오면 배당이다.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10번마 치프에이스가 아닌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벤츠 한대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9월 8일 1호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1호 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호 경마가 끝나면 추석이라 그랬죠. 조철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뜻깊은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뭐 어떤 날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날 없지만 특히 오늘 이 일요일 경마만큼은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겨드릴 수 있도록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어제 토요일 날 먹은 거 상한가가 어쩌고 중상한가가 어쩌고 이런 거싹 잊어먹고 자 무조건 명절 때 우리 고향 가시는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망가의 한구라 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들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자 요거 방송 보신 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자꼭 챙겨서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2경주 들어갑니다. 과천 2469 2469 그다음에 부산교차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부산교차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한구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